배우자분의 이력서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직접 대국민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라서 좀 그 진상을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. 다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더라도 지금 뭐 제 그 안에도 오래전 얘기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경력이라는 게 이제 저거 아니겠습니까? 저 게임 그 산업협회. 그런데 그게 제가 어제 그 들어가서 얘기 들어본 상황으로는 아마 그 민주당에서는 2004년에 법인화가 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저 2002년부터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법인화가 되게 훨씬 전인 그 2000년부터도 그게 연합회 형태로 해서 그 사단으로서 아직 법인화 되기 전에도 존재해 왔고 또 거기 있는 분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상근 뭐 이런 것이 무보수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다양하게 그 뭐 법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법인에도 등기 이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가 뭐 관행이고 또 어느 정도가 허용할 수 없는 건지는 좀 워낙 오래된 일이나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것이 뭐 제가 그 반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. 그리고 처음부터도 그 무슨 어떤 상근하는 그 뭐 저 민주당에서는 뭐 전략 기획팀 뭐 기획이사였다. 또 오늘 아침 모 신문 사설에서는 기획팀 이사였다 하는데 그런 부서 지정 자체는 아예 없고요. 그 재직 증명서에도 그거는 좀 사실과 다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비상근의 명예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이런 재직 증명서들은 통상 경력의 참고사항으로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저 내용을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좀 파악을 해보고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 눈높이와 그 수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뭐 저나 제 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뭐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. 제 처가 어제 뭐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라고 아마 기자 질문이 사과를 하냐 하면 사과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대응하는 게 좀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사과라고 하는 것이 그 의향이 있으면 또 한참 있다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 공세 중에 저희가 국민에게는 비판을 어떠한 비판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부분을 소상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마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. 국민께 어떠한 결론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국민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오후에 행사할 때 좀 김건희 씨 관련해서 추가 의혹도 몇 개 나왔는데 2001년 한림성신대 강사 임용할 때 미술공모전에 수상 이력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랑요. 2003년에 전시회 할 때 경력에 허위 내용을 명기했다 이런 내용들 보도들이 떴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이런 것 관련해서도 경위까지 다 설명하시고 사과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하여튼 좀 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어느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. 그리고 꼭 일치하지 않는 어제 보니까 무슨 뭐 학교 그 경력에 대해서는 또 경력 증명서를 다 붙여서 내는데 학교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고 해서 그걸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
저희들이 다 확인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. 네. 다른 질문 좀 받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그 전에도 계속돼 왔기 때문에, 그리고 대부분은 다 저희가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 왔던 것들입니다.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,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에 대해서 본인은 십수년 전에 사인으로서 자기가 뭐 관행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위치는 국민들께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께는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. 네. 네,